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북스 오래간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여행 관련 책들, 그러니까 뭐 여행 에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하는 게 이제 처음 저희 트레북스 출발이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변별력에 조금 좀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뭐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또 그걸 다 소개하려니 조금 시간상 또 좀 무리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책 중에서는 이제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내면의 얘기들, 또 너무 이렇게 뭐 그 작가 지은이에게는 중요하지만 우리 독자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여행 에세이에만 집중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위주로 좀 소개하는 걸로 좀 영역을 좀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살면서 한 번은 노너라는 요 표지 보이시죠? 살면서 한 번은 노너라는 요 책으로 오늘은 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 노너는요, 뭐 제목에서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노너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자, 우리가 말하는 공자 가라사대, 뭐 공자 왈맹자왈 할 때 그 공자가 지은 거죠. 이제 노너인데, 요 노너를 좀 더 우리 실생활에 다 그 좀 가깝고 현실 현대 사회에 가깝게 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쉽게 풀어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노너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뭐 다른 책 뭐 50 나이 50의 노너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가 한 쉰 정도 되면 그때 읽어야 될 노너 뭐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해서 관련한 책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선택해서 읽은 책은,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살면서 한 번은 노너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이강엽이고요. 출판사는 나무를 심는 사람들, 그리고 페이지는 360쪽, 그리고 초판 발행은 2020년 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은이 이강엽에 대해서 잠시 짧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동대학원 한국고전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학과에 재직 중이시라고 합니다. 뭐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살면서 한 번은 노너 외에도 삼국유사 어디까지 읽어봤니, 열하일기로 떠나는 세상 구경 등 뭐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연치 않게 이 책을 또 접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노너 말만 많이 들었지 사실 전 노너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거는 좀 쉽고 재밌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괜히 지레 겁을 먹고 읽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뭐 저에게 진행을 하는 저에게 노너의 입문서 정도라고 할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좀 읽어봤고요. 네, 그래서 책을 이제 좀 요약해서 소개해 놓은 그 공개되어 있는 그 내용을 좀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좀 감명 깊게 받아들여졌던 구절들, 그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해 놓은 요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오늘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살면서 한 번은 노너 요 책은요, 노너의 주요 테스트를 6가지 주제로 나눴습니다. 6가지 주제로. 그래서 10대 청소년부터 70대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우리 예전에, 요즘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제 연배 되시는 분들 학교 다닐 때 한문 시간이 따로 있어서, 특히 이제 그때 가장 많이 그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막 그 줄줄줄 외우라고 했던 구절이 뭐 학이시습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소년이노 학난성 일총강은 불가경 뭐 이런 거 다 그죠? 근데 보면 이제 학이시습지로 시작하는 천편일률적인 노너의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요, 이 책은요. 그리고 오늘날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스토리로 엮어낸 그 노너 구절들을 전체에서 세 대목씩 떼내갖고 풀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너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공자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엿볼 수 있도록 다채롭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의 한자 한문의 어원과 뜻풀이를 이야기 속에 녹여내갔고요. 인과 습 같은 논어 속의 주요 개념을 인상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로 나눴는데 뭐냐면 하나는 사람의 향기, 두 번째는 삶의 중심, 세 번째는 배움의 길, 네 번째는 큰 사람을 찾아, 다섯 번째는 실행의 기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우리가 에피소드 중에 우리가 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접했던 그런 에피소드들도 담아 있고,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논어라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 이 책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읽으면서 체크해 놨던 부분들을 한번 하나둘씩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분명한 목표를 세워두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 목표에 다다랐을 때 성공으로 여기는 현대의 시선으로는 조금 이상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앞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결국 중요한 문제는 너나 없이 좋아하는 부유함이나 출세 같은 것 말고도 자신이 진실되게 추구하는 세계가 정말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도 세상 살면서 뭐 성공이라고 우리가 성공의 잣대로 여기잖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진실되게 추구하는 어떤 세계가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그 개인의 성공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을 기술하는 겁니다. 네. 너무 많은데요, 제가 좀 줄였어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네. 자,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대목 있죠. 하기, 요거는 좀 제가 하기 불사즉망, 사이 불학즉대라.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되 또 배우고. 네. 계속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자는 혈기가 아직 제자리를 잡기 전인 청년기에는 함부로 발산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심, 기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실제로 젊었을 때는 나날이 기운이 세지는 때라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을 것을 믿고 방탕하게 써도 괜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샘솟는 듯한 기운을 드러내고 싶어 안달인 때가 바로 그 젊을 때, 혈기왕성한 그 청년일 때라고 하네요. 그래서 혈기를 잘못 소진하면 나중에 큰 일을 해야 할 때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혈기가 왕성할 때 그런 그 혈기를 너무 이렇게 막 드러내서 뿜어내면 그게 정작 그 혈기를 써야 될 때 그걸 쓰지 못하는, 그래서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매사에 조심하고 참을 인자를 써서 참아야 되는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 살면서 이 공자님의 말씀, 이 논어의 말처럼 내용처럼 쉽지 않죠. 예. 또 때로는 그런 젊은 혈기가 발산이 돼서 때로는 사회 규범에 다소 약간은 좀
그 뭐라 그러죠? 규범을 넘어서거나 그 선을 넘어섰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법이라는 게 있어서 법의 잣대로 들이대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뭐 젊은 또는 학생이니까 뭐 한번 봐주고 눈감아주고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시절도 있고 그런 때도 있었죠. 근데 요즘은 워낙 그런 게 이제 통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살아나가는 특히 젊은 층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심을 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의 연배 이제 쉬운에 가까운 저의 나이 쉬운에 이제 넘어선 갓 쉬운에 이제 접어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뭐 혈기는 없죠.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아마 그런 그 혈기가 막 왕성할 때는 이미 다 지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아있죠. 조금의 혈기.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 자기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거 하나 또 제가 찾아놓은 것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법. 이 사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부모가 상을 당했으면 자식이 3년 상을 치렀다고 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 2년은 상복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않고 묘소 옆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내려오고 있죠. 한마디로 의식주를 모두 가장 간소하게 하면서 추모하는 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보낸 거죠. 당연히 정상적인 우리 일상생활이나 업무는 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제자,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인데 3년상은 너무 길다고 좀 줄일 수 있겠는지 이제 공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공자가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뜻밖입니다. 저도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고 부모에 대한 예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논어에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최근에 보면 사회 이슈 중에서 이제 젠더 갈등이 많잖아요. 젠더 갈등 뭐 페미니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들이 그게 사실 문제는 아니고 어떤 이즘인데 이즘 그렇죠? 이념인데 왜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과하니까 문제겠죠. 사실 그런 뭐 이념의 문제들이 많이 요즘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일 얘기도 있죠. 뭐 공자님 말씀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그다음에 뭐 조선 시대 유교 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거는 현 시대에 너무나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공자의 말씀 뭐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현대 사회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념이며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요걸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공자 이 질문에 대한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공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뜻밖이에요. 그런 예법에 개의할 것 없이 그러니까 개의치 말고 본인의 마음에 따르라고 합니다. 부모의 상중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요 상중에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좋은 데서 살아도 편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좋은 음식이 맛있고 좋은 거처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법은 정해진 예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속 슬픔이 가득하면 극진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서 나온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예전에 부모의 상중이면 요즘엔 뭐 이제 뭐 3년 안 하지만 요즘 이제 그렇죠? 근데 부모의 상중이 슬픈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내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거나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마음가짐을 잘 다스리고 행동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는 공자가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습니다. 예. 굉장히 고리타분한 내용일 줄 알았는데 의외죠. 그죠? 예. 한번 그래서 논어 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또 하나 소개해 볼까요? 자, 60살과 70살은 그 당시로서 그러니까 공자가 살았던 때 요 당시에 완전한 노인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공공연하게 서운하거나 서러운 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공자는 예순에 귀가 순해졌다고 했습니다. 순해졌다는 게 뭐냐면 40대, 50대, 60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50대는 지천명, 40대는 불혹, 50대 지천명, 예수님은 뭐죠? 10대는 이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순. 이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귀가 순해져서 이순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말을 들어도 잘 받아들이고 세상 이치에 헌해졌다는 뜻이래요. 이순은 예순 귀가 귀자 순해졌다 해서 이순. 예. 아직 뭐 60대를 안 벌어서 남일 같지만 뭐 다 이제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뭐 귀가 좀 순해졌다 뭐 한 어떻게 되면 좀 유연하게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따지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라. 귀가 순해졌다. 어떤 말을 들어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거 말고도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데 제가 또 이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만 좀 골라올게요. 골라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나이 마흔이 되었을 때 내가 불혹의 나이가 되었어 라고 이상한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공자는 내 나이에 불혹에 이르렀다는데 라며 반성을 하는 게 옳겠습니다. 별로 깨친 것도 없으면서 쉬운 살이 되었다고 스스로 지천명이라고 일컬어서는 안 되고 예순에 아이고 내가 벌써 예순이야 이순이야 라거나 이르네 아이고 벌써 내가 종심이 되었어 라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제가 참 그 요즘에 이제 제가 쉬운 살을 넘기면서 스스로 자책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서른 살이 엊그저께 같은데 근 한 20년이 지나서 훌쩍 쉬운 살이 돼버린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지나갔고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지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빨리 흘러버린 거예요. 앞으로 지난 20년 흘러온 시간만큼만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면 이제 70이라는 나이인데 그러면 곧 죽어도 하늘나라로 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나이인데 그래서 자꾸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일상생활하면서 노인네들 어르신들이 내가 나이가 몇인지 알아? 내가 올해 70이야 내가 올해 60이 넘었어 뭐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좀 사실 좀 짜증이 나고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50을 넘으면서부터 제 스스로가 남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제 스스로 그런 아우 벌써 50이네 어떡하지 막 이런 쓸데없이 걱정하고 내뱉고 내가 벌써 지천명이야 뭐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확실히 공자는 공자님이다. 그런 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제가 중요하게 그 좀 이렇게 제 인상에 남았던 부분만 좀 몇 구절 뽑아서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꼭 저 뭐 나이대가 몇 살이니 뭐 그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초등학생 이상이면 중학생 정도 연령이면 이 책 읽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강엽 지음의 살면서 한 번은 논어 나의 첫 부제는 나의 첫 논어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책 두께 볼륨도 적당하고요. 무게도 적당합니다. 여행길 나설 때 특히 논어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여행이나 또는 뭐 지금은 조금 그 힘들지만 중국 쪽 이런 쪽 여행, 그러니까 불교 문화권이나 중화권용 그렇게 여행 다니실 때 가방에 부담 없이 넣고 뭐 비행기 안에서건 잠시 잠깐이래건 조금씩 읽으면 쉽게 누구나 여행길에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살면서 한 번은 논어 오늘 트레북스 소개해드렸습니다.